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4주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고 서세원의 아내 서정희 씨 새로운 사랑에 빠지면 불행해진다. 자, 서정희 씨가 공개적으로 자기가 열애하는 남자를 TV에 공개를 했어요. 네, 7월 초쯤이죠. 방송에 제가 나온 걸 봤는데, 아, 뭐, 6살 연하의 뭐, 건축가라는 남자와 나와서 뭐, 뜨거운 사랑을 뭐 하는 열애를 갖다가 뭐, 거기서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가고 엉터리 세상이라도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옛날 같으면은 뭐, 3년상을 가서 심하고 뭐, 자기가 남편이 죽으면은, 그 초방에서 심여사를 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자, 뭐, 사랑이야 할 수 있지만, 대놓고, 우리 그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죠. 그런 걸 또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겠지만, 아직도 우리나라가 뭐, 그 삼강오륜을 외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그 일들, 그런 일탈들을, 속에 살아가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제 뭐, 이혼을 해서 하는 것을 그냥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이혼이라는 것이, 허물이 아니고 흠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뭐, 그, 계급장처럼 아주 뭐,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미화가 되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뭐, 범죄자들이, 그 판을 치고 국회에도 저 범죄자들이나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 더 판을 뭐, 큰 소리를 내고 죄 짓지 않았다고 하고 착한 사람을 갖다가 핍박하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오히려 다 좋은 일이 돼버리고 좋은 일이 나빠지는 이런 세상이 된 것은 그만큼 악이 세상을 다 덮었다. 선이 이제는 악이 덮다 보니까 선의 힘이 밀려서 선이 지금 다, 완전히 사라지는 이런 세상이에요. 자, 서정희 씨의 뭐 본 마음은 뭐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근데 지금 서세원 씨가 지금 고인이 된 지 아직 1년하고 조금 넘었잖아.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됐나요? 작년 4월 달이면 뭐 한 뭐 1년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 두 분이 그 열애하고 단둘이 뭐 하시는 건 어쩌면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이 시청자들을 그거 아주 우롱하고 기만하는 거라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에 동조하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 저희 그 구독자나 지인분들 중에서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이제 서정희 씨의 뭐 개인적인 그런 자기의 자기의 사생활이죠. 네, 사생활이니까. 아, 남편이 뭐 죽은 다음에 다음날이라도 다른 사람하고 뭐 가서 애정행각을 뜨겁게 할 수도 있는 게 이제 세상인데, 그래도 TVL의 공경원이 한 것은 조금 서정희 씨가 좀 너무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제가 앞으로 남은 10년의 운이 먼저 시간에도 서정희 씨를 한번 했지만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서정희 씨가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그 3년을 갔다가 상을 치르고, 뭐, 이제 탈상을 한다고 근데 3년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3년 하면은 사람이 혼이 정신의 혼, 육신의 혼, 마음의 혼, 세 가지 혼이 있는데 그 혼이 다 이제 떠야지만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3혼 700이라고 해요. 3혼 700. 그러니까 혼은 세 개로 나눠주고 몸은 700마디로, 뼈마디가 다 700개로 나눠져요. 자동차 부품이 뭐 3만 몇천 개가 뭐 자동차 부품이 됐다고 옛날에 뭐 그런 얘기 나왔는데, 어떤 것든지 뭐 하나가 만들어질 때는 거기에 부품이 그렇게 모여진다고. 근데 사람이 완전한 조합의 사람의 형태가 될 때 뼈가 700마디가 모여서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관 속에 들어가면은 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300옷을 입히고 어떻게 돼요? 305술이 그 7마디를 묶는 거예요. 7개를. 사람을 7마디. 그리고 옷을 수위를 딱 3개. 다 바지, 옷, 그 다음에 어디냐. 머리를 씌운다고. 수위가 그래서 바지 수위, 그리고 위에 수위, 모자 수위, 수위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3개의 수위를 씌우고 7마디로 한다고. 그게 3혼 700이라고 그 3혼 700에 대한 그 예의를 그렇게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하늘로 갈 때는 정신의 혼과 이 마음의 혼과 그 다음에 몸의 육신의 혼이 다
뜨려면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해가지고 서정희 씨가 4세에 또 다시 그 업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면 서정희 씨가 또 그만큼 고통이 받죠. 그러니까 서세원이라는 사람이 4세에 다시 서정희 씨가 그 사람을 안 만난다? 보장을 못해요. 나중에 서세원 씨가 그만큼 집착을 서정희 씨한테 했기 때문에 그 남편의 의처증이라든가 남편의 폭력이라든가 뭐 어마무시한 그런 그 결혼 생활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것이 모든 것이 해탈이 되고 진짜 모든 초자연으로 이제 자기가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서세원 씨의 집착으로 서정희 씨가 다음 생에 만나면 참 이건 엄청나게 슬픈 일이고 진짜 이건 진짜 아주 뭐 이거는 뭐 이건 참 참 참담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서정희 씨가 조금 더 참고 남자 뭐 이렇게 만나는 걸 좀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난 서정희 씨를 위하고 서세원 씨를 위해서 망자. 두 분이 나중에 내세에서 만나도 좋은 사람으로 만나고 아니면 만나지 않게 타서 만나더라도 선한 인연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제가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정희 씨가 남자를 안 만나게 되면 좋은데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이 사주가 관사로 혼잡이 돼요. 이 사주가 서정희 씨 사주가 맞다면 관사로 혼잡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편관과 정관이 있어요. 편관과 정관이 있는데 정관과 편관 혼잡, 관사로 혼잡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세상이 왔는데 지금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가 나를 또 행복하게 해주냐? 그렇지 않아요. 이 남자도 더 나를 또 힘들게 한다고. 애인으로 있고 열애하는 사이라면 모르지만 결혼을 하거나 같이 살게 되면 서정희 씨는 범을 피하려다 여우를 만난 형국이 돼가지고 서정희 씨 스스로 해가지고 얼마 못 살아요. 이렇게 되면. 가면 72세 여기를 넘어가면은 갑진대운이 들어간다고. 70. 갑진대운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서정희 씨는 망하는 운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70대가 제일 좋고 잘 살아야 될 운인데 여기서 망하는 들어가. 서정희 씨도 지금 60대 후반에 가면 안 좋아요. 사중 경금대운으로 가니까 지금 67부터 가면 운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안 만나는 것이 서정희 씨한테는 유리한데 만나게 되면 서정희 씨 몸과 마음이 다 병이 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주가 서정희 씨 사주 아니길 바라요. 이 사주 서정희 씨 사주면 100% 그렇게 되니까 남자를 만나는 게 시급하다. 시급했다. 시급하고 물론 서정희 씨가 이 마음에 큰 병이 있다 보니까는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 좋은 남자 친구도 필요했지만 그래 공개를 한다는 것은 온 사방에 다 알린 거잖아. 자기의 자랑이라고 했겠지만 알릴 걸 알려야 되는데 그러면 온 세상이 알면 하늘도 땅도 다 아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죽은 그 서세원 씨도 다 알고 그러는 거지. 서세원 씨가 죽어서도 그 한을 또 못 풀면 그게 또 이제 업보의 굴로에서 발목을 잡히게 되는 건데 일단 서정희 씨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사람 열애 뭐 이렇게 발표했으니까 그냥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좀 참 안타깝다고 보여지네 제가 볼 때는. 자 앞으로 서정희 씨 어쨌든 좋은 사랑으로 좋은 결과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주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시간 서세원의 아내 서정이 새로운 사랑 불행해진다.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되면 불행해진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